개인 초대석에서 낳은 수많은 인재들이 있죠. 상대 650증입니다. 폭증입니다. 그분도 드레이븐 장인이었습니다. 오늘 장인분도 드분 장인인데요. 원딜 드레이븐이 아닙니다. 탑 드레이븐으로 그랜드마스터를 찍은 드레이븐 원챔 드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쑥스러움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빵 한번 부탁드려요. 하나, 둘, 셋. 빵?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드레이븐 하고 있는 드레이븐 원챔 드원이라고 합니다. 아,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드레이븐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4년? 4년 정도? 네, 4년 됐죠. 네, 사실 드레이븐 장인에 강력한 존재가 있잖아요. 코뚱이님이 또 계시잖아요. 본인만의 어떤 그게 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드원님도? 저는 아무래도 이제 몸은 안 되지만 솔라인 드분이들로서 나는 실력으로서 보여주겠다. 솔라인을 가는 것. 네, 맞습니다. 솔라인. 근데 결국에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드원님보다 잘하는 사람 같으면 어떡하죠? 망하는 것. 자신이 있군요. 지금 드원님의 플레이를 보고 사람 실력만큼은 진짜 인정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 사실 성공 아닙니까? 아, 맞습니다. 맞죠? 네. 기대해보겠습니다. 근데 큐가 이게 너무 안 잡힐 것 같거든요? 네. 그냥 기다리면 돼요. You what? 그럼 뭐하죠? 아니. 사실 드레이븐 하면 원딜이잖아요. 뚜벅이 원딜의 대표주자란 말이죠. 굳이 라인을 간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 서폿이랑 합이 안 맞고 아니면 라인이 꼬여가지고 탑을 한번 해봤는데?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그냥 저 도구들이 마음에 안 드니까 나 그냥 그냥 나 혼자 간다 이씨 하면서 간 거예요? 그런 경향이 있죠. 게임이 되는 거네요? 탑 드레이븐으로? 탑 드분이 일단 다이아 이 정도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이길 수가 있어요. 그 오늘 이거 영상 보는 시청자분들 다 다이아 이 가는 건가요? 근데 도끼를 일단 받을 줄 알아야 돼요. 도끼를 받아야지. 이 도끼에 사실 원리가 있잖아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제 드분 얼굴이 보는 방향 그 앞에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 탑 드레이븐을 했을 때 말파이트 밴하는 게 좋아요. 원거리 챔프로 절대 못 이기거든요. 말파이를 제외하면 좀 그나마 다 쓸만한가 보네요. 1대1 챔프는 다 이긴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웬? 저도 그웬은 처음 상대해보거든요. 우리 인생도 처음이니까요. 네. 잘하겠죠. 그쵸. 처음엔 압박하는 게 아니라 살살 작업을 좀 해야 돼요. 혼자 오셨어요, 뭐 이렇게. 오오오오! 엥? 박스가 없어버리던데? 오! 우리. 안 돼! 이거 다 이도 돼요. 된다고요? 네. 근데 이렇게 해도 얻은 게 있죠. 네. 네, 이게 사실 패시브로 200원 벌었으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애초에 약간 좀 밀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리해서라도 키를 따면 이득이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오, 괜찮은데. 네. 그럼 탑 드분 템은 뭐뭐 뭐가 있나요? 탑 드분 템은 이제 심사자가 있고, 네, 월식, 돌풍 있어요. 기호에 따라서 가면 되는 거군요. 네, 이제 착취되면 무조건 심사자. 옛날 이렐리아 궁수거든요, 얘가. 아시죠? 저거 쓰네요. 궁을 쓰네. 궁을 벌써 썼네? 오이고. 와. 와. 아픈데. 훈낯을 들었죠? 이렇게 피읍이 되니까. 피읍 자체는 뭐 사실 두 분 따라올 챔피언이 없어가지고. 아, 네, 맞아요. 한 방 한 방이 말이 안 되잖아요? 훈낯 되면은 이렇게 네. 라인 유지해 줄 수가 있거든요. 아, 맞으면서도 이게 되니까. 예, 맞아요, 맞아요. 이거 다이브 할게요. 오케이. 다이브가 돼요 또? 숨져서? 아! 아, 포탑! 으! 그래도 이득이긴 해요. 또 얼마 벌었죠? 또 200원 벌었네요. 포탑에 박았으니까 네. 이득이긴 해요. 후방도 네. 먹었고 그웬을 잘 모르셔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웬은 진짜 네. 안 만나봐가지고 상대가 회피가 좋아가지고 감이 안 잡히긴 하네요. 오오오! 중요하죠? 중요하죠? 너만 친구 있냐? 나도 있다! 나도 친구 있다! 뭐야? 아니 이거 전혀 뭐 썼어요? 뭐 비디오 판독 있겠죠? 나도 친구 있다.
드레이브를 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상대가 탱이 있거나 제이스 같은 치고 빠진 애들 있잖아요. 네. 그런 친구들은 이제 직공 3타를 못 하거든요. 아, 치고 빠지니까. 네. 스택을 쌓고 제이스가 오면 그때 평타 한 대 치고 뒤로 빠지는 거죠, 저는. 오히려 내가 좀 더 얍삽하게 하는 거네요. 네, 그쵸. 본인의 실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을지. 일단 착취드분을 가면은 심파자가 간다 했죠? 네, 맞습니다. 네, 약간 부르저 계열이네요, 그러면. 간단한 딜러. 아, 뺐네요. 어? 어? 자, 땡기라! 아, 전멸! 점하니까 저는 네. 빠르게 복귀해가지고. 어? 나타이. 야, 나이스. 어? 오케이. 시작이 좋네요. 라인전은 초반에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착취가 쌓이면은 그때마다 이제 톡톡 쳐주는 형식. 오, 미니언까지 포기할 정도로. 네, 그런 게 좋긴 해요. 착취 자체가 중요한 거죠? 네, 맞습니다. 오호, 무빙 좋아. 무빙 달라졌어, 도원님 드디어. 실력이 돌아온 건가요? 아이고, 한 대 정도는 괜찮은 거죠? 아니네요 이제. 괜찮아요 이제. 야, 근데 진짜 이 타워에 넣어서 패는 게, 네, 이게 포인트예요. 심해 유저들도 좋아하는 거거든요. 무지성으로다가 일단 패는 거. 아, 이러면은 상대가 네.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실수를 좀 남발하거든요. 실수 어떻게든 먹어야 되니까. 네, 맞죠. 그리고 상황이 너무 급박해져요 이렇게 되면. 다이브 해도 됩니다. 이거를? 와. 야, 확실히 이게 그웬이 아니니까 그냥 되네요? 품낫 자체는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되나요? 아, 네네. 이게 라인전 때 유지를 할 수 있으니까 저는 품낫 가는 거 추천드립니다. 거의 고정인 거죠? 무슨 템을 가든? 고정이죠. 이거 조금만 더 압박할게요. 네. 이런 상황은 아주 좋아요. 오늘 두원님 플레이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솔로 다이브. 아, 네, 맞습니다. 네, 솔로 다이브가 약간 이걸로 스노우볼을 굴리는 거군요, 두원님은. 그러니까 은은하게 엄청... 뭔가 격차를 벌리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킬 따서 그냥 격차가 벌리는 거. 네, 다이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냥. 근데 상대 정글이 위치가 어딘지 확인하고 하는 게 좋죠. CS 차이 한번 볼까요? 한번 타워에 다 박혔어도 이러네요. 이러면은... 어우, 좋아 죽네. 어우. 야! 저 친구 이거지. 쌌다. 철거 한번 해주고. 네. 지금 철거 좋았고. 라인 유지력이 마나 때문에 좀 부족한 건 있네요. 아, 네, 맞아요. 근데 이거는 뭐 마나 관리는 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방금은 킬을 따는 상황이라 많이 쓴 거죠? 맞습니다. 킬을 그럼, 따는 건 네. 어쩔 수가 없어요. 방인검이랑 이 착취랑 딜이 엄청 많아요. 도끼까지 해도 3단 버프네요, 평타가. 그렇죠. 이렇게 평? 와, 씨. 여기서 그냥 또 다이브인가요? 어? 잡고? 실수하긴 했는데 네. 어, 그래도 네. 전멸 안 쓰고 살았어요. 아, 그쵸, 그쵸. 오, 제이스가 원래 라인전이 진짜 세잖아요. 그렇긴 한데, 이제 네. 드레이븐이 더 세다. 철거 한번 하고 집 갔다 올게요. 네. 야, 믿음이 가네요, 이제. 네. 왔다. 탐, 이거, 황금장화 갔으면 진짜 안 죽어 죽겠단 거네요? 막 같이 그냥 서로 맞을 때 안 아프죠, 그냥. 근데 사실 드원님이 보여주려는 게 판타 이런 거보다도 라인전이었으니까. 아, 네, 맞아요. 제가 중요한 거는 라인전 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기는지 그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사실 뭐 이제 장인의 꿀팁 자체가 이거였으니까. 그 상대가 돌진할 때 E를 쓰는 거. 이 스킬도 중요하죠. 네, 드문하면서 가장 어려운 건 사실 W 쓰는 거거든요. 도끼 죽는 것까지는 여차저차 해요. 눈에 보이니까. 잠시만요. 조금 더 있으면 보겠습니다. 와, 이거 지겹다. 너무 지겹다. 어, 좋았다. 와. 풀을 쓸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네. 잡으려고. 네. 어, 미즈가. 이거 착취 스택 쌓으면은. 오, 야, 야. 다이브 미쳤네, 이거. 다이브가 엄청 쉬워요. 그 이게 W 쓰는 루틴이 있나요?
W쓰는 루틴이 있어. 포탑 안에서 한 대 칠 때 치기 전에 W를 써야 돼요. 네. 그래야 이제 이동이 빨라져가지고 포탑에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게 치고 딱 빠지는 거구나. 네. 그 다음에 도끼 죽고 다시 W 쿨 초기화 되고. 맞습니다. 그 다음 때릴 때 다시 한번 W 한 키고. 예, 네, 그렇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아, 순서가 정해져 있네요. 네, 맞습니다. 두 분은 W를 언제 쓰냐가 진짜 중요해가지고 이거 심파자 나왔잖아요. 네네. 그 다음 템 뭔가요? 그 다음 템은 이제 갈려요. 징수를 가도 되고 아니면 폭발을 가도 돼요. 아, 상대가 몸이 약하잖아요. 네. 이러면은 두 번째 템 징수도 나쁘잖아요. 치명타가 100%까지 만드는 목표예요? 심파자 쓸 때는 80% 정도? 뭐 착취를 가서 약간 구루저 느낌으로다가 심파자 할 때 80% 정도? 예, 맞습니다. 일단 무난하게 이겼네요. 네, 근데 라인전에서 확실히 좀 솔로 플레이가 많이 나가지고 좋았던 것 같아요. 다이브 하는 플레이가 있죠. 정글이어도 도움이 없었잖아요, 사실. 아, 네네. 네,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오히려 역관광을 했으니까. 어? 저격궁? 자, 과연! 뭐지? 어? 어? 게임 몇 분이지, 이거? 15분 10초 됐네요, 이제. 뭐야, 이거 뭐야? 뭐야, 던지네. 아, 멘탈. 멘탈이 나갔어. 와, 딜 미쳤다, 근데. 세 방의 체력이 99% 까였어요. 폭발을 갈면 더 세요. 마법 딜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심파자 딜 있고, 착취 딜 있고, 도끼. 아, 괜찮습니다. 아, 첫 판에 걱정 많이 했는데, 네네. 두 번째 판 아주 퍼펙트. 아, 감사합니다. 네. 다행이네요. 아, 잘하신 거니까, 누원님. 좋았다. 아, 딜량이 궁금하네요. 딜량이요? 네. 상대 제이스보다 얼마나 더 넣었는지. 아! 아! 저 궁금한 거! 자! 네. 받은 피해량? 어. 아! 2등! 아, 이렇게?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드레이븐 원챔 장인 드원님 모셔봤는데요.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아, 네, 제가 이제 탑드분을 하는데, 탑드분은 솔라인 때 어떻게 하냐, 다이브 하는 구도, 그런 걸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출연을 했고요. 많은 분들이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드원님 감사하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프리카에서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많이들 찾아가 주시고요. 장인 초대석은 계속됩니다. 본인이 장인이라고 생각되거나 주변에 장인이 있다면 저희 공식 이메일 테스터 언더바 훈 골뱅이 네이버 닷컴으로 연락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고생하셨습니다. 아, 네. 와우! 풍모로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멤버십 가입! 멤버십 가입! 멤버십 가입! 풍모로 2단계는 명사들 닉네임을 박제해준다고? 지금 가입하세요. 와우!